올해부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2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당첨금 수령도 간편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0만 원 남짓을 받는 로또 복권 3등 15만 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연금 복권 3, 4등도 비과세로 전환돼 연간 1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집니다. 200만 원까지 당첨금을 받는 사람들은 은행을 방문해 신원만 확인되면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새해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됩니다.